지금부터 에어로케이와 함께 행복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변빙 변종국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 국제공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항공업계 슈퍼루키 에어로케이가 정식 취항을 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항공기의 모든 것 저 변빙이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빙 이륙합니다. 나는 JK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웃어줘. 그리고 이제 곳곳에 지금 에어로케이 취항을 기념하고 있는 상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에어로케이, 아. 오. This is 청주. 오. 좀, 돈 좀 썼습니다. 지역 거점 항공사라는 게 의미가 커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상당히 많은 여기다가 공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변비행에도 공을 같이 들여주셨으면 하는. 이양. 근데 이제 신규 항공사들은 보통 이제 구성을 줍니다. 여러분들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드디어 첫 발권. 지금 이 순간. 발권처럼. 웃어. 기념품이야? 오! 너무 예뻐! 에어로케이 코리아. 네네네. 짜잔! 1시쯤에 제주를 도착해서 다시 2시에 제주에서 다시 청주로 오는 퀵턴. 자, 나 퀵턴은 거의 처음 타본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그냥 비행기만 타는 날입니다. 에어로케이 편명 앞에 뭐 대한항공은 K, 뭐 제주는 7C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에어로케이는 편명 앞에 RF라는 게 붙습니다. RF. REF! 알아요? 웃어줘. 첫 비행기라 세핑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저기 보여! 에어로케이! 안녕하세요, 손우정아입니다. 에어로케이 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앞서실 때 들었던 그때 마스크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기면 아, 저도 언젠가 보딩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따따따따 변비행 변종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취향을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웰컴 카드라는 걸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주저리 써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는 말과 함께 뒤에 보시면 써누정아 아티스트 온보드. 에어로케이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고객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에어로케이의 탑승을 환영합니다. 어디든 있지. 써누정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륙 전에 보딩 뮤직으로 시티 선셋.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요? 진짜 도망가고 싶네요. 가자. 일단 우리가 탑승한 비행기가 A320CEO라는 항공기입니다. 320 네오랑 조금 달라요. 엔진이 좀 작습니다. 저비용 스타트업 항공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형 기체를 가꿀 필요는 없고 좀 더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항공기를 들여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 타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좌석이에요. 이태리에 있는 지벤사에서 만든 에센자 초강력 좌석을 도입한 첫 항공사가 에어로케이입니다. 이 디자인부터가 벌써 얍상하고 이태리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모던하게. 이 두께감이 보이시나요? 얇습니다. 의자 프레임 같은 것도 굉장히 가볍게 돼 있어요. 통통 치면 약간 통통 소리 날 정도로 가벼운 재질이에요. 초경량을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항공기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 박설탕 하나를 기내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비행기가 1년 이동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불 정도 돼요. 10kg 차이 나는 이거면 1년에 유류비나 연료 소모량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어요. 그건 어린 거예요. 하지만 고객들한테 줘야만 하는 편리성과 즐거움을 잃지 않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 간행물을 복원할 수 있는 함이 있어요. 승객분들이 내릴 때 여기 안에다가 둔 뭐 영수증, 볼펜, 자기 메모 같은 거를 두고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뚫려 있잖아요, 보시면. 그냥 다 보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그물 형태로 파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종국이 머리가 들어가,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대가리 들어가. 아, 대가리 안 돼. 자,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웃어줘.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레그룸. 제 키가 185인데 주먹이 하나가 남아 들어가거든. 전혀 발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저비용 항공사들은 원래 물 한 잔도 주지 않고 그 안에서 취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대신에 고객분들에게는 싼값에 항공권을 드리려고 하는 게 원래 LCC의 기본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LCC는 약간 변종이 돼갖고 대형 항공사를 따라한다고.
밥도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그래서 면세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군더더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앞쪽에 갤리를 저희가 촬영을 못해서 그런데 되게 심플해요. 없어요. 갤리가 없어 사실상. 그러니까 궁더더기가 없이 모든 비용을 빼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쌍값에 항공권을 드겠다는 게 기본 모델인 거예요. 에어로케이가 잘 돼야 돼. 왜냐면 이런 모델이 잘 돼야 다른 LCC들도 경쟁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티켓값을 분명히 또 싸게 해주려는 고민을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항공사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스타트업이다 이거.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항공사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장이 너무 독특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승무원이랑 유니폼의 고정관념을 좀 깨고 편의성과 활동성을 더 추구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날개를 핀 만큼 많은 네.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도 많이 할 텐데 네. 실수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안전해서 실수를 안 하니까 네. 너무 오늘도 뭐 퍼펙트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난리 난다 지금.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어디 가야 돼? 대박. 청주, 제주. 그리고 제주에서 청주 퀵턴 비행 마치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에어로케이가 첫 취항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탄탄히 그리고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것 오늘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슈퍼 루키를 꿈꾸고 있는 에어로케이, 저 변비행은 에어로케이의 비상을 응원합니다. 뭐 신규 채용 계획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왜 김포가 아니라 청주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외국인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때 없어요.